네, 안녕하십니까. 새PD TV입니다. 쌤양입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좀 알아야 할 사항. 1. 미국 주식시장 오픈 전에 뭐 이런 제목의 글을 한번 보고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오라클이라는 회사도 잘 아실 거예요.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뭐 유명하죠. 수익도 지금 2024년 8월에 뭐 엄청납니다. 6.86%가 올랐어요. 순이익도 21.08% 올랐고, 그리고 뭐 주가도 뭐 지금 한 177.74, 지난 6개월 동안에 아니 43.48%가 올랐어요. 뭐 이거 좋은 회사죠. 그리고 여기 지금 뭐 PLTR, Palantir 이거죠. 이거 우리 잘 알려줬던 회사죠. 애드릴 회사하고 이제 뭐 서로 파트너십을 하게 되니까 이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요, 시장이 이제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미국 선물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라클이라는 회사 뭐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렌티어 주가는 아드릴 인더스트리와 뭐 컨소시엄, AI 컨소시엄을 출범해서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데이터가 쏟아져 들으면서 나스닥이 금요일이죠. 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선물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9,800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조금 했다가 뭐 등락이 좀 있죠. 그렇고 있어. 그다음에 이제 채권의 수익률은 변동이 없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 플랜티어라는 회사, 우리가 지금 계속 알고 계시죠? 플랜티어. 이 애드릴 인더스트리,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은 뭐, 보합세를 겪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고 이제 뭐 오라클 인더스트리 계속 나오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라클 인더스트리 엄청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방법이 없죠. 사실 오라클도 투자를 하면 좋은 거고, 유니콤 옵션 그 IPG 스톡이스 15% 이렇게 뛰고 있다는데, 뭐 우리가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 투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아쉽죠, 사실은.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또 리스크가 별로 없으면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확대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사람들하고 지금 50대, 60대, 70대의 분들하고 이제 좀 상황이 다릅니다. 좀그 리스크를 해칭을 해야 할 분들은 이제 60대, 70대, 뭐 50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럼 이제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요. 만회할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20대, 30대는 약간 그 적금과 뭐 시드머니를 키워가면서 이제 저거를 하는 거죠. 좀 일부는 리스크도 좀 있는데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여기만 뭐 이거 SMSCI 이거 상장 폐지하겠다고 뭐 나왔다는 얘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뛰는 거죠, 사실은. 또 이것도 옴니콘 인수로 급등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좀뭐 그렇습니다. 저게 뭐좀 천천히 쉬면서 제가 커피도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보시면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워밍턴 그린시공은 5% 지금 낮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렌티어 스톡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PLTR입니다. PLTR이니까 지금 뭐, 이거 PLTR, 팔렌티어, 우리가 지금 우리에서도 초창기에 저기 레코멘드를 했었어요. 레코멘드라기보다 뭐 하여간 설명을 드렸었죠. 맨드.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갖고 보유 우리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그 리스크 프리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이 프렌티어가 지금 350% 저희 쪽은 한 200%는 드셨을 거예요. 저희가 추천하고 그러고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사항을 제가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그 중요한 사항이죠. 언론에서 추천한 사항 한번 더, 아니 두세 번더 생각하고 행동하시라는 얘기죠. 어떤 매체든 책임이 없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5달러도 하지 않는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를 보시죠. STR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ST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11월 9일 추천 시에 한달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저희가. 사실 STR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바이오테크 컴퍼니예요. 그리고 그 면역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생명과학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표적암 치료법을 개발하고 가능한 빨리 시장에 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시스템인 ExpressCF 시험증의 안과 싸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세포 접근 방식입니다. 백금 저항성 단소암과 젊은층 대상으로 한 희귀암인 뭐 이런 것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임상시험 단계에 있고 아직 FDA 승인을 받으면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죠. 주식을 과체중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매수 등급을 갖고 있다고 했고 우수 등급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11월 달에 이제 추천을 했는데, 11월 이때쯤 추천을 한 거예요, 언론에서. 이때쯤 추천했으니까 지금 그 이걸 보고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떨어져서 사실은 손해를 많이 봤겠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이게 추천한다고 해서 이게 뭐딱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지금 바닥을 좀 헤매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과연 뭐 주가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최고가는 6불인데 지금 최저가 2불 30이에요. 2불 30이 지금 2불 30이 거의 최저에 왔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회사를 21년에 지금 뭐 27불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아직 개발하고 있는 실적이 뚜렷하게 안 나오고 있고 이 회사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난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뭐이 분야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이거를 뭐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고 이게 FDA 승인을 뭐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할때 이건 뭐 0.02% 정도 주식에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1%도 안 되는 거죠. 1%도 안 되는 거죠. 1% 미만. 뭐 조금 가져봐서 뭐 이거 계속 그런 수준입니다. 투자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뭐 그냥 이 기업 그냥 응원한다 이런 생각이시라면 한번 해볼 만은 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SBT도 이제 패턴트 컴퍼니인데 이거는 뭐 그냥 건너뛰어도 좋은데 그다음에 엘럿 LTD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보안 기업입니다. 일단 SBT라는 회사를 한번 보시면 SBT라는 회사를 보시면 스테링 뱅크 트러스트 FSE 모회사죠. 미시간 캘리포니아 뉴욕 온라인 시장에 네트워크까지 있는 지주회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뱅킹 쪽에서 수익이 웬만큼 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대출, 모기지, 사업용 사업 그런데 이 회사의 장기적인 투자금은 그 지리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미시간, 캘리포니아, 뉴욕 이게 핵심적인 지역 아닙니까? 이게 좀더 확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수익이 다각화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되게 그것도 중립에서 과체증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투자할 가치는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호드 하사론의 본사든 ALL은 시가총액이 1억 4,100만 달러의 첨단 디지털 보안 회사입니다. 첨단 디지털 보안 회사예요. 첨단 디지털 보안 회사입니다. 여기 뭐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설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주력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매출이 뜬다는 얘기죠. 매출이 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맞춤형 솔루션도 내고 있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뭐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ALT 스톡 프라이스인데, 이게 이제 뭐 6개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도 그렇고 5년에도 그렇고, 만약 여기 2021년에 21년 6월 7월에 좀 고점에서 지금 사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지금 스탁 프라이스 포캐스트도 보면 이 5년간은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연중으로 보면 다시 180%가 올라간 거예요. 180%.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지금 뭐그 매출이 확대되든지 아니면 좋은 제품이 나왔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좀좀 4불 75니까 4불 75니까 좀 분석 투자 대상 기업으로 좀 검토해보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죠. 어쨌든 아시겠죠? 그래서 연중에서 180%. 지금 사실 좀 먹었기 때문에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내년에 또 보안 쪽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머큐리치, 패트, 이 머큐리 핀텍 홀딩 MFH인데 시가총액이 2억이 넘어가요. 블록체인 암호화 컨설팅의 중증, 이게 컨설팅을 해갖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지. 그런데 여러 가지 어쨌든 분산 앞에 장기적인 이점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페트라고 했어요. 이거 반려동물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보편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제약사나의 반려동물 의약품 부분은 150억 달러 성장했고, 이제 200억 달러로 성장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뭐1800 페트를 통해서 약품과 건강제품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러 규모의 이 회사 소규모 매장이 있고, 뭐 이제 편의점에서 운영이 됩니다. 처방전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서 처리된다는 데 이게 있어요. 처방전. 이게 참 재밌죠. 그래서 아마존 뭐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의 직면에 있습니다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금 다소 위험한 주식으로 남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재미있는 얘기고, 리얼이라는 건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저기 럭셔리 굿 회사입니다. 2019년에 이미 상장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패션, 억소리, 주얼리, 시계, 신발 등 하는, 이게 고부가 가치를 한건 아닌데, 잘 되면 잘 되고, 웰스파고라는 데서 등급을 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고, 제가 지금 이제 뭐몇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렇고, 지금 뭐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조금 검토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페트도 이게 경쟁적인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머큐리 핀케트 MFH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엘럿은 이것도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새피디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저기 찾아서 또 좋은 말씀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피디 TV였습니다. 쌤 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